네. 아, 지금 우리 노재욱 선생님께서 화장실을 잠시 가셔서 저랑 비치님이 비치와 함께 일단 히어로팀이 선 뵈느라 바이킹을 뵈냈네요. 선픽 선밴인데 일단 하망다니다 팀 쪽이 로밍존 ETC나 선픽이 히어로팀이기 때문에 ETC나 빛날의 둘 중 하나를 뵈날 것 같거든요. 네. 자, 한번 보죠. 아, 이 바이킹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 맵에서 바이킹 뵈는 약간 무의미하다고 봐요. 아, 왜 그렇죠? 이 용기사 맵에서는 초반 라인전이 강한 게 좋거든요. 바이킹 약간 후반 20렙부터 아, 태사자를 엄청나게 좋은 캐릭이라 어, 태사자를 배냈어. 아마 미드라인에서 태사자를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태사자를 배단 것 같아요. 히어로팀은 이렇게 되면 ETC를 먼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 일단은 탱커 좋은 탱커를 잡아가는 게 여기서는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약간 아, 제이나가 잡았네요. 그래서 운영하는 캐릭터 약간 좋거든요. 빛나래, ETC 약간 이런 캐릭터가 좋은데 하망간이다 좀 그럼 1, 2단 레가를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네.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2단하고 ETC 아니면 자가라 1, 2단 이렇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 블리자드 게임을 워낙 좋아하고 모든 게임을 다 해봤는데 사실 이 1, 2단 스톤에이지 전 정말 좋아하는 영웅이거든요. 네, 근데 히어로즈에서는 좀 굉장히 강력한 영웅으로 이제 이게 초반에는 너무 약했는데 네. 다른 기존에 있던 영웅들이 너프를 먹기 시작하면서 너프를 안 먹은 1, 2단이 약간 좋아졌다. 아, 1, 2단은 또 이제 많은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1, 2단이 마법사잖아. 저게 마법사인가요? 아, 이게 원래 설정상 마법사인데 아. 악마를 바란 거야. 근데 얘가 진짜 마법사인 이유가 있어. 왠지 알아? 모르지. 얘가 짝사랑만 하다 만년 동안 짝사랑만 만년 동안 되게 여기 히오스하거나 게임하는 사람들 다 거의 다 1, 2단 같은 사람들이거든. 자신에 대해 감정을 이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1, 2단은 또 그렇게 또 세게 만들어낼 수 있어. 아. 내가 봤을 땐 그렇게 그냥 혼자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일단 웃어 가져갔네요. 그러면 히어로 쪽이 약간 지금 1, 2단을 상대한테 줬으니까 자가라랑 ETC 이렇게 두 개 가져가면 조합은 완벽하거든요. 그 세 개만 가져와도 일단 조합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가라 ETC를 픽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아, 자가라 ETC를 픽하는 게 좋다. 아, ETC 일단 픽했고요. 자가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 네, 자가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서폿을 그냥 운영만 완전히 하자. 그래도 빛나래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 빛나래. 일단은 근데, 아직 뭐 영웅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하는 것만 하네요. 하는 것만 해요. 아, 이게 좋은 것만 하고 괜찮으니까. 네, 괜찮으니까. 이제 블리자드에 그 얼마나 많은 영웅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정식 출시가 되고 뭐 이제 영웅들이 나올 텐데 사실 롤도 그랬어요. 롤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네, 롤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네. 그러다가 입소문 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블리자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히오스가 이제 주력 이제 게임분이 됐는데 게임분이 됐죠. 네. 이제 앞으로 난 오버워치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히어로드 오브 스톰을 좀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가 지겨워서 접었고 한 4년 했는데 저도 롤 5년 했어요. 5년 했어요? 저는 그 시즌 2 때부터 시즌 1 때부터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 극보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3판 2선승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네, 인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본인들도 느끼죠. 네. 이게 정말 엄청 피곤하기 때문에. 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경기 시간이랑 우리가 좀 시간대가 4시라서 네, 이미 6시가 행사가 4시부터 6시였기 때문에 3판 2선승이 맞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주최 측 이제 대표님하고 네. 양팀 이제 이제 대표 선수들하고 합의를 봐서 아, 그렇다면 3판 2선승으로 하자. 네. 라고 서로 동의를 얻은 결과로. 아, 그러면은 하망다니다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잘해야 돼요. 일단 빛나래 가져왔고요. 빛나래 제가 말한 대로 운영을 약간 완전 운영으로 하겠다. 빛나래 가져왔어요. 그러면 하망다니다 쪽은 한 판을 지면 끝이잖아요. 끝이죠. 네. 아, 여러분 이거 게임 끝난다고 해서 우리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선수들이 직접 얼굴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예정이니까 디아블로 틀었네. 저 꽤 로밍에 좋은 유닛들 중 하나인데 그래 하망다니다 쪽은 아마 마지막 픽으로 타이커스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아이디어도 좋고 자. 히어로 쪽은 지금 가져갈 만한 게 네. 자가라를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라인 클리어랑 서브 탱 쪽을 아래쪽에서 해줄 수 있는
좀 근접 딜러를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바이킹을 배한 건가요? 네, 바이킹과 태사자리를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용의 둥지에서 바이킹이 요즘 괜찮나 보네요. 근데 아까는 별로 좋은 배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격 픽. 아, 레가르 자가라. 레가르 자가라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단단한 조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게, 네, 매우 단단한 그 투 서프 대 투 원딜의 네. 원탱. 약간 이게 버티가 매우 좋아요. 탱크를 때리자니 레가르가 선치 써주면 살아나고, 딜러 때리자니 안 죽을 거예요, 딜러들이. 아, 그렇군요. 하망자니다 쪽이 약간 로밍형 조합이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선수들하고 협의하고 온 사이에 제이나가 픽이 네, 되어 있는데, 아, 제이나가 괜찮습니까? 이번에 요즘? 완전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완전 지금 1티어 OP 원딜 중 하나가 제이나. 그래요. 제가 제이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이나. 아크메이지랑 스킬이 똑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얘가 스킬을 말해보세요. 블리자드 있겠죠. 그리고요. 워터 엘리멘탈 있겠죠. 그리고요. 브릴리언스 오라 있겠죠. 틀렸습니다. 아, 그냥 워크 잡티식으로 그냥 괜찮아요. 안 되네. 아, 뭐 화염구 씁니까? 화염구? 아니요. 완전 얼음마 없어요. 아, 얼음마 없어요. 나가요? 블리자드? 나를 픽했네요. 그러면은 뭐 또 얼음송구. 얼음송구 뭐요? 얼음화살? 뭐 이런 건가요? 화살은 아닌가? 저도 하스톤에서 대충 제이나 스킬 알고 있는데. 하망자니다 쪽이 이렇게 되면 네. 자그라나 타이커스를 픽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땐 타이커스가 완전히 더 좋은 조합 같거든요. 역시나 요즘 트렌드는 투 서폿의 투 딜러인가요? 약간 그렇고 1, 2단을 가져간 쪽은요. 애매하게 됐네요 지금. 원딜을 하나를 가져가게 돼요. 왜냐면 근접 딜러가 있기 때문에 원거리 딜러를 하나 더 안 뽑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도 힘을 주자면 말퓨리온도 괜찮지 않을까. 아, 말퓨리온 하면 하망자리자 쪽에 완전 딜러가 1, 2단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뒤에 약간 좀 부족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망자리다의 마지막 픽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지면 끝이니까요. 마인클레어가도 혹시 모르죠. 저희 다음 주에도 이벤트 전하거든요. 아,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네, 또 참가 접수팀이 별로 없으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게 우리가 경기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대회를 이제 홍보를 하는 것도 네, 중요하죠. 맞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이벤트는 정말 감사드리죠. 이 팀이 나오신 거면 정말 감사드린데 선수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하는 이벤트 행사가 계속 다음 주에도 있고 또 앞으로 브레인박스에서 정규리그가 네, 열리거든. 히오스가 정규리그가 열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맞배기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딴소리를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딴소리를 아무래도 첫 회차 방송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많았고 그리고 초반에는 방송 사고도 났었고 뭐 화면이 잘렸는데 그대로 송출했다거나 근데 바로 픽스해고 이렇게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께서 31명의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 녹화를 하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동영상을 저희가 드려야 돼요. 아, 그렇죠. 주최 측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해설을 하고 이제 방송도 하고 겸사겸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기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기쁘고. 아, 그렇습니까? 네. 교정은 언제 끝나나요? 교정은 제가 2012년부터 했는데 아직 극혐. 안 끝나네요. 극혐. 차이나 빼세요. 극혐. 일단 게임이 시작됐어요. 아, 예. 자, 이제 경기가 시작됩니다. 용의 둥지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고 자, 로딩하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용의 둥지는 어떤 맵인가요? 저 잘 몰라요. 일단 위에 12시랑 6시에 그 신단이 있는데 신단을 점령하면 가운데 중앙에 용기사를 소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네네. 용기사를 소환하고 용기사로 오브젝트를 테러하는 거죠. 이렇게 요새를 밀던지 핵을 치던지. 아, 근데 맵이 되게 이쁘다. 저는 그 뭐지 골 가운데로 막 광산 맵인가? 광산 맵 있잖아요. 광산 맵.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특징이 네. 있어요. 그런데요. 변태예요. 아, 왜요? 게임이 게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 들어가서? 뭐야? 들어가서 정신 나갔어요. 아유, 아니 들어가냐고 그냥 들어가서. 아, 광산 들어가서. 아, 네, 광산을 들어가서. 보석 모으는 거. 나오고 그거 나오고. 일단 조합은 네, 죄송합니다. 그 히어로 팀이 훨씬 더 좋아요. 라인 클리어가 일단 이 맵에서 제일 좋은 게 라인 네. 클리어가 좋은 캐릭터들이 제일 좋거든요. 네네. 네.
네, 지금 키어스 팀 같은 경우 있죠. 라인 클리어 때 좋은데 지금 약간 숨어 있는 낚시 자, 볼까요? 자, 서로 낚시하고 있는데 1리다 디아블로 들어가고 러시아워싱이 지금 지드셋 잡혔어요. 디아블로 잡아야겠죠? 잡아야죠. 좋아, 지금 하나씩 원투퍼시를 서로 얻어맞은 상황인데 라인 클리어가 빠르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를 바로 하고 바로 내려가겠죠. 지금 좌측 진영이 히어 팀인데 지금 하마나야 팀인데 전략을 잡잖아요. 자기네들이 어차피 라인 클리어가 강력하니까 서로 한 명씩 죽더라도 우리가 이득을 본다 이거죠 사실. 그렇게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경험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게 확실히 좀 전략이 잘 구성되어 있네요. 똑똑하시네요. 왜요? 공부하신 거 아니죠? 저는 센스로 합니다. 날로 먹으시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없도록 사실 제가 희알못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게 많아서 희알못이라서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해설들이 막 도와주셔야 돼. 희알못 나 몰라. 솔직히 말해서 몰라. 그냥 막 상상해서 만든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혹시 나르시즘 그런 거 없습니다. 카타르시스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빛나리 오졌어요. 옵저가 뭐 하나요? 제대로 잡아줘요. 옵저가 좀 제대로 잡아줘야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중계가 잠깐 이것들 이런 거 잘 잡으라고. 일단 방금은 죽으면 안 되는 강인데 죽어서 제가 못 잡았거든요. 아마 노바랑 티란데 노바의 징표에 티란데의 징표에 노바 콤보를 넣는 식으로 해서 잡는 것 같아요. 노바. 그러면 지금 함왕정의 여친은 확실히 컨셉이 잡힌 데 컨셉이 잡혀 있는데 라인 클리어가 없어요. 라인 덱이라고 할 뻔했어. 컨셉 덱이라고. 자, 그 라인 클리어가 부족하면은. 그럼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데 후방도 지금 히어로 팀이 매우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함왕자리다 팀 쪽은 초반에 많이 킬을 잡으면 그 유리함으로 인해 게임을 이기는 식인데 지금 이렇게 진플했는데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는 게임은 다른 게임인거죠. 스킨 오버를 해가지고 그나이 빛나요 또 죽었어요. 이거 약간 기우는 거 같은데요? 길었는데 레벨은 경험치를 근데 1, 2단이 내왔기 때문에 탑 경험치를 안 먹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잡히더라도 레벨만 높으면 장땡이라는 소리인가요? 네, 잡아도 장땡이라는 표현 쓰면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같네. 어찌됐든 간에 라인 클리어를 역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상대도 지금 사망자리나 쪽도 라인 클리어 잘해주고 있어요. 용의 둥지가 열려 1단 내오죠. 자, 1리다 가인백이 해줘야 돼요. 가인백이 그 와중에 레가를 죽었어요. 우쩌버 뭐하나요 진짜. 우쩌버 안되겠네. 어쨌든 간에 지금 망치 디아블로가 아까랑은 다르게 좀 많이 버텨지고 있는 모습이고 떴났네요. 발라잡히고 근데 괜찮은 건 용기사를 안 줬어요. 그렇군요. 용기사를 안 줬어요. 그렇죠. 용기사를 만약에 줬다면 게임이 정말 터지는 각이었거든요. 지금 레벨도 이번에 하망자리 팀이 가져가고 있고요. 1레차가 군다면 특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자, 앞으로 봐야 됩니다. 다인백이 좀 약간 그 포스를 좀 찾아서 온 것 같아요, 다시. 그 유명한 포스죠. 네, 다인백. 저는 사실 1인하고 1신 동체가 됐어요. 저는 다인백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네, 유명하다고 해서 얘기하고 또 갱을 지드세 잘리나 이거? 아까는 그렇게 유리를 잘 피는데 지금은 잡히네요. 용의 식나 다시 열렸고요. 자, 지금 노바가 트라이를 하는데 과연 위에서 다인백 멋있는데요? 근데 방금은 좀 더 일찍 들어가죠. 일찍 들어갔으면 용의사를 먹는 거였는데 먹는 각이었군요. 그렇구나. 캐스터분께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뻔뻔하게 그냥 캐스팅 하겠습니다. 다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잘릴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민. 네. 자, 이제 보죠. 발라가 지금 계속 밀어주고 있으면서 라인 클리어를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버텨야 되는 쪽은 지금 히어로 팀이거든요. 네. 히어로가 지금 전 경기와 다르게 또 밀었어요. 정말 잘 써줬을 거예요. 디아블로 갱 역시 강력해요. 이렇게 디아블로 딱 넘기자마자 증표를 찍고 노바가 거기다 뒤에다 콤보를 넣어주는 식으로 디아블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드셋 또 죽었어요. 레갈 왜 나시다 탔고요. 여기서 나왔어요. 다인배 게임 터졌습니다. 터진 건가요?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터진 건가요? 뭐 예를 들어주시죠. 이게 아까처럼 똑같이 상대가 신랙을 찍었을 때 지금 그 구랩을 찍는 거거든요. 아. 사망자리다 팀이 신랙을 찍었을 때 히어로 팀은 구랩. 아. 이런 식이에요. 아 이게 이 자체로도 강력하지만 레벨 차이가 많이 벌어지네요. 네, 레벨 차이가 그렇죠. 좀 많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용기사를 이용해서 타워나 성체를 부시게 되면은 그 경험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레벨 격차에서 지금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 그럼 일단은 민대는 빛나래 또 죽었어요. 아 거의 이거는 약간 압살당하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요. 지금 1경기는 손을 푸는 용도였다. 아 이게 아, 저 약간 실망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선수 정보표에 이 하망자리다 팀 모든 선수들 다 1등급. 아 근데 히어로 팀도 다 1등급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지드세 선수가 지금 6등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 제일 낮아요. MMR이 제일 낮고. 지금 그래서 지금 구멍이 생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아니 전경기 잘했는데. 아 전경기 잘했어요. 이게 약간 지금 레가 4번 죽었어요. 아 약간 똥 싸고 있는데 헤드셋 거꾸로 쓰면 다시 될 수 있어요. 네, 대충 네, 네, 네. 상황을 역으로 네, 만드는 거지. 헤드셋을 이게, 거꾸로 쓰고 내가 살아나는. 아 이게 아. 지금 선수가들이 저희가 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특이하게. 이 사실 어차피 이 히오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직접 중계를 들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죠. 아닌가 오브젝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보고 싶어서. 우선은 선수들이 저희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의 목소리를 네. 들을 수가 없고. 아예 이거 나중에 방송으로 다시 보셔야 될 텐데. 글쎄요. 일단은 다인백을 필두로 한 하망자리다 팀이 잘 이끌어 나오세요. 레벨 2 이제 1로. 이제 지금 거의 상황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타를 걸어서 싸우는 게 좋아요. 상황 비슷비슷해진 건가요? 네, 지금 11렙 대 11렙이라 특성체 라이언 싸우고 있는데 이해 돼요? 지금 캐스터 좋아하시면 워터 11 아, 나왔어요. 물딩딩 나왔어요. 물딩딩. 자, 네, 저거 보딩 정도 되나요? 아니죠. 저거는 거의 뭐 대학생 수준에. 아, 대학생 수준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죠. 아 그러면서 태킹 고양이 왕 지금 어디 싸움을 열어서 이기지 않으면 스노우볼링이 계속 굴러갈 수 있어요. 지금 ETC가 강제 이니시에이팅을 걸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또 무난하게 하망자리다 팀이 13렙을 찍게 되면 그 히어로 팀 약간 더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또 용병 스틸 했네요. 아 좋아요. 정화 잘 썼고요. 지금 저런 거라도 해줘야 돼요 지금. 아 지금 빛나래가 좀 지금 빛나래랑 레발가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번 경기에서. 근데 지금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아래쪽에 다 다섯 명 뭉쳐 있는 상태고 ETC 이제 운영 가죠. 아 스테이지 다이브 운영 가고요. 빛나래는 아래쪽에서 같이 있어주고 여섯 시에 갔는데 여기서 한번 싸우는 게 좋아요. 아, 여기서 한번 싸우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붙는데요. 주량 물렸는데 아 발라 ETC 떨어졌어요. 아 근데 지금 디아블로 디아블로 로마 도망가지고 디아블로 죽나요? 디아블로 아 지드세 지드세 아 바이베 잡 아 발라가 죽는 거 아 근데 야인시 잡히나요? 지드세 아 지드세 내가를 과연 아 돌아 아 일단 아 대박인데요 살았어요. 방금 같은 건데 ETC가 스테이지다를 싸움을 거는 것보다는 스테이지다를 미드를 가서 용기사를 먹는 게 더 좋았어요. 아 이게 약간 아쉬운 판단이에요. 네, 상대받자 빼는 타이밍에다 무는 것도 웃어라. 우선 자기한테 궁을 써주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특성창 지금 그 버그 때문에 안 떠요? 안 썼거든요. 아 그래서 탭 누르는 걸로 했어요. 지금 특성 한번 보여주시죠. 뭘 찍었는지. 특성이랑 다 비슷비슷하게 다 사람들이 원래 한 5초만 거. 보겠습니다. 5, 4, 4 14렙 찍었고요. 2, 1 노바의 분신노바 안 돼요. 분신노바 자, 1, 2단은 2단 6감 찍었어요. 아마 네. 스킬딜러 같은 많기 때문에 6감 찍어준 것 같고요. 마크는 2베이전인데 맞아요? 2베이전이 회피잖아. 아, 네. 이름이 기술이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우징어 잡히나요? 지금 아 레가르 힐 궁 선취도 이거... 지스 잡히나요? 아 잡히네요. 게임이 아, 터졌어요. 터졌어요. 아예 터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지지를 통해서 멘탈을 추스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게임이 지지가 없어요. 지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랜도 없어요 이 게임은. 아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재미없는 경기라도 중계를 계속 해드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노잼 경기도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잼 경기는 아, 노잼 경기는 노잼 경기를 포장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아, 제 이 경기가 노잼이라는 게 아니라 아 근데 선수들이 끝내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픈하나요?
오프는 아예 좀 아니고. 아,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중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게임, 어 재밌네. 이 게임이 잘 만든 게임. 잘 만든 게임이에요. 역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프는 대부분 안 하는 편이에요. 아, e스포츠로 정말 적합한 게임이라고 맞나? 볼 수 있겠네요. 왜죠? 아니, 원래 저는 철권을 더 좋아하고 워3를 하는데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는 시간들 있잖아요. CS 먹는 시간, 초반 레벨업 하는 시간이 좀 있고. 어, 근데 이거 또 잘렸어요. 아, 잘렸네요. 뭐 히오스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정신없이 계속 사실을 아, 근데 무서 무적으로 잘 살아줬고요. 어, 이거 지금 맞자 뭐 잠을 선수는 따로 없고 이제 또 보스를 밀고 16레벨 하망자리다 팀이 먼저 찍을 것 같거든요. 아, 일단은 용기사로 변신한 다인. 빛나래. 아, 바로 죽었어요. 아, 지금 게임이 좀 진짜 터졌다는 표현이 정확한데 정말 아까부터 터졌다고 얘기했죠. 예, 컨셉 잡 그냥 머리가 터졌어요. 그런가요? 어? 아, 용기사 터지는 걸 보고 제가 반응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한방자리다 팀 쪽은 약간 컨셉을 가져온 조합이고요. 네. 그 히어로 팀 같은 경우는 무난한 한타 조합이거든요. 아, 근데 한타 조합인데 사실 한타에서 이긴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컨셉 대기 레벨 차이가 아, 컨셉 대기 아. 컨셉 조합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경우를 보고서 컨셉 대기 지금 정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아까 말한 한방자리다 팀 쪽은 초반에 킬을 많이 따면 아주 좋은 쪽이라 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킬을 초반에 많이 잘 먹어줬어요. 레가르가 많이 죽었고 빛나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매우 잘해준 것 같아요, 초반에. 이 3렙차가 나는 상황에서 지금 히어로팀 할 게 없어요. 막기밖에 없거든요. 20렙까지 무조건 버텨야 돼요. 일단 버티면서 추를 도모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을 놔줄 하망자리 팀이 아니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 선수들의 등급이 다 영웅리그 1등급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자기들도 아 이제 우리가 많이 유리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레벨 차이도 그냥 보이거든요. 아, 레벨 차이도 2렙차 이제 3렙차까지 진입을 할 텐데 반대로 여기도 이제 바텀 라인을 밀어주고 위쪽에서는 바텀 업적 없으니까 탑 라인 밀어주고 있는데 레벨 차이가 3이네요. 물론 이제 2로 좁혀지겠지만요. 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아, 이런 지금 지드셀 선수의 팀이 히어로 팀은 좀 더 분발해야 합니다. 좀 더 똑같이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밀고 용병을 먹고 집에 가네요. 똑같이 미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러니까 미드 성체도 밀었으면 레벨은 16렙 따라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미드를 안 밀고 그냥 다시 막으러 갔어요. 용병을 먹고 약간 판단이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일단은 그래도 히어로 팀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후반을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건데 약간 교착 상태네요. 그렇죠. 이 히오스 같은 경우에 싸움이 이루어지면은 정말 쉴 새 없이 싸웁니다. 네. 근데 소강 상태에 접어내면 가끔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그냥 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라인 정리하죠. 그리고 용병 잡죠. 우드머리 잡죠. 오브젝트 관리하죠.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는 정말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어요. 아, 이건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전혀 뭐 연락할 수 없는 게임이네요. 그런 게임이죠. 아, 그렇군요. 어차피 근데 여자친구 없으니까 아, 해당 사항이 안 되겠는데 미드 또 뺏기는데요. 용기사! 자, 용기사! 다인백이 걔 용기사로 넣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인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인백! 자, 다인백 선수의 용기사 지금 잡보죠. 지금 16렙 때 18렙이라 성생은 아예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번 싸우는 게 좋아 보여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용기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용기사가 한타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탱킹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자, 아, 들어갔어요. 그렇지. 티란데. 자, 티란데 스톰. 네. 아, 오른만 배기가. 아, 제이나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드셋. 아, 아니면 지금 해놓고 다 해줘. 와, 1리단 나오면 1리단이 이제 1리단. 아, 1리단이 지금 쌌다. 아, 지금 1리단. 자, 천천히 앞에 있는. 그쵸. 아, 노바가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어, 분신이야, 분신. 아, 분신이니까. 아,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희한 모시다. 자, 지금 한 번. 빛나래. 빛나래 지금 몇 대 쓰죠? 좀 약간 굴욕적인 대 쓰일 것 같은데요. 빛나래 지금 6대 쓰. 극혐. 극혐. 아, 5마의 숫자라는 6이에요. 좋지 않아요. 7대 쓰로 바꿔야 돼요. 럭키 7으로. 아, 극혐이네요. 죄송합니다. 한 소리에서. 사실.
1등급한테 우리가 극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그쵸, 예. 저 뭐 뭐야? 뭐 그런 극한이 뭐.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우리는 테스터고 해설이니까. 네, 아, 깔 수 있어요. 깔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딱 봐도 뭐 딱 봐도 실수하고 있는데 통계가 아, 보여주는데. 아, 예, 그래서 사람은 잘해야 돼요. 네, 일단은 다인백이 좀 캐리한다는 느낌이 약간 나거든요. 지금 다인백 선수도 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티란데와 노바가 지금 호흡이 장난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자 이러면서 또 아 여기가 캠프 어 자 다시 또 이제 소망 상태에 들어갔는데 20레벨이 이제 거의 4렙차에서 이제 곧 3렙차로 나는데 게임이 터졌어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판인데 약간 팀 유리한 팀이 거지. 바뀐 거죠. 네, 유리한 아. 팀이 바뀌었어요. 일리다 돌다 용병까지 뺏기나요? 지드셋 죽죠. 지드셋? 지드셋 다 쌌어요. 아, 자기한테 이랬어요 지금. 비티씨도 아. 스테이지 다이브로 도망갔죠 지금. 아 이게 뭐, 용병까지 뺏겼죠. 사실 이 이티씨의 스테이지 다이브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지 그 수비라고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도지기로 쓰면 궁극기가 없는 상황이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미드만 쭉 밀려오네요. 미드 밀려오네요. 아, 자 이제 아, 헥터 트리오 오나요? 자 이거 우리 10렙이다. 10렙이다. 아, 어차피 수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맞죠 이건. 자 한번 볼게요. 다인백 아 앞에서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끝났네요 이거. 끝난 것 같아요. 끝났어요. 아 야인시대 헬라도 죽었고 아 얼어붙고 아 이번 판 이렇게 가져가면서 아, 허망자리다 팀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1